형, 우리 이제 드디어 구독자 1,000명 넘었다. 이야! Yeah! 드디어 여롯바 구독자 1,000명! 이 1,000명당이 왜 이렇게 있느냐. 근데 드디어 전화가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잠깐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알고 전화를 와 이런 데는. 어? 그래서 형이 유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하지. 아이고 명심해라. 우리 채널은 자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야. 라면 맛있게 끓는 법을 내가 일단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라면은 역시 양은 냄비야.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 찌그러졌잖아. 인덕션이 있는데 굳이 또 브루스타에 왜 먹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은 불맛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집 라면 창고예요. 뭐 여러가지 팔도 비빔면 뭐 유통기한은 괜찮아? 2019년 2020년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선택한 라면은 안성탕면이야. 안성탕면의 키포인트도 물 조절이지. 안성탕면... 안성탕면한테 협찬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유통기한 지난 거 두고 왔잖아 지금. 라면은 물 많으면 맛 없는 거 알지?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 계란이 필요해. 계란은 오 그래도 2020년 1월 8일까지야. 그래도 얼마 안 지난 거. 자, 또 라면 끓이기 전에 우리 또 고모가 준 그 라면은 뭐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지 알아? 할라이트가 있거든. 오. 치킨무. 치킨무랑 먹으면 또 기가 막혀져. 근데 치킨무 이거 뜯을 때 조심해야 돼. 알지? 저런 데서 뜯으면 난리 나는 거. 두 가지에 치킨무랑 그리고 이제 사이드 메뉴로는 자취생들의 영원한 친구 참치 친구들. 물이 끓죠? 물이 이제 끓고 있어요. 살짝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주는 느낌으로 싹 해서 싹 이 정도 먹어야지. 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여러분들 안 먹는 거 없어요. 얼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을 넣고 계란을 먼저 안성탕면 약간 풀어서 넣는 느낌으로 사사사사사사사사사 면발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게 먹은 다음에 이렇게 치우면서 요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깔끔히. 오 됐어. 다 나이스. 와우. 고추 참치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취남의 라면 여롯바 라면이 완성됐어. 이렇게 라면이 국물이랑 비율이 완벽해. 한번 먹어볼게. 생글생글해. 여롯바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그런 댓글이 엄청 많던데. 사실 우리 채널이 족밥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1년을 했고 구독자 1,000명이 됐으니까 궁금할 거야. 아,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가.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사실 내 자신을 공개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응, 알려줘야지. 근데 형이 어렸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었던 거지. 그래. 특히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확실히 하기 시작했지. 고등학교 때 일산에 있는 우리 학교가 좀 영재 학교였어. 기억할 거야. 저기 우리 학교가 일산에 있는 모 학교라고. 매스컴을 탔었지. 매스컴을 타가지고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합숙을 시켜주는 약간 지금 옥스퍼드 대학교. 어쨌든 거기서도 굉장히 또 내가 출락을 잘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지. 근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 그리고 공부도 공부지만 형이 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인정을 받고 모범생 있잖아. 모범생 애들을 많이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혼내주고 현도부장 같은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해서 일산에서는 많이 유명했지. 형이 사람들한테 많이 좀 그냥 이런 말 내가 하면 또 모르겠지만 좀 완벽하다? 특히 또 근데 싸움까지 잘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거의 뭐 싸움도 학교에서 7장 안에 들었을 거야. 싸움은 거의 맞아본 적이 없어. 우리 때는 막 싸움을 뭐 길거리에서도 하고 뭐 학교 복도에서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하고 했는데 거의 맞아본 적이 없어. 싹싹 해서 피해가지고 거의 뭐 맞아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 거였지. 이게 고등학교 때 이야기야.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보면 아,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많이 부끄러운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콜체가 여자들한테 굉장히 매너가 지금까지 또 연애하면 또 여룻밤, 여룻밤이 연애 이렇게 그래도 알 거야. 내 채널에 나온 공주 프린세스 편도 어렸을 때부터 내 여사친 친구여서 인기가 많았던 건 알지. 우리 형은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던데. 누가? 공주 누나. 공주가? 어. 사실 뭐 어렸을 때 뭐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은 받았어. 받았는데 내가 좀 그거 했지. 거절을 했지. 내가 좀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남자 혼자가 살면 외롭잖아. 지금 뭐 내가 외로움 이런 건 사실 못 타. 외로움을 잘 안 타. 뭐 워낙 어렸을 때 인기가 있었고 여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외로움 같은 거 잘 못 타는. 이거 외롱도 한 잘 못 타는데 아 이거 외롱 어쨌든 이렇게 1000명이 됐으니까 또 1000명 이벤트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영상보다 댓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번에 1000명 이벤트니까 좀 좋은 선물을 한번 집에서 또 찾아보도록 할게. 이런 집에 있는 거 다 주는 거 아니야? 좀 비싼 거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되겠다. 자, 이번에 구독자 댓글 이벤트 1000명 감사 이벤트 이번 영상에 가장 재미있고 눈길 가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제가 그 면세점에서 얼마 전에 산 조말론 향수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남겨서 뽑히신 분들은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 친구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줬으면 좋겠어.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해주도록 해.